언니는 두번 이혼했잖아. 우리 딸은 더해. 우리 딸은 사실은 두 번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는 친구들도 많겠어. 그치? 네 아빠가 누구냐는 식으로 오해하는 뭐 그런 별의별 친구들 더 많지.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 딸이 이겨내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.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에 더 멋지게 극복할 거야. 그거 네가 미리 걱정하지 마. 네가 먼저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. 나는 그냥 너 그렇게 했어 뭐 했어 다 미리 얘기해 나는.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 그렇게 얘기해라고 시키기도 하고. 엄마는 죄를 진 게 아니라고 얘기해. 내가 법을 어겼어? 죄를 진 건 아니잖아. 우리 죄 진 거 아니잖아. 죄 진 거 아니잖아. 그러지 마. 우리 죄 진 거 없어.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이 낳고 살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가는 길이 달라서 헤어진 것 뿐이야. 쟤 아니야. 왜 두려워해?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의 선택은 아니었어요. 아이들의 선택은 아니지. 당연히 우리 딸이 왜 두 번 이혼한 여자의 딸로 태어나기 바래서 한 건 아니야. 근데 그러면 이겨내면 돼. 어떤 시련도 이겨내면 돼. 야, 코로나 극복하는 거 봐라. 이런 거 세계 인류가 지금 이런 것도 극복해 나가는데 이거 지금 이거 뭐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. 아마도 곧 지나가고 엄마 너무 멋있어. 아직도 엄마 이뻐. 엄마는 텔레비에서 엄마 더 보고 싶어라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마. 우린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처음에도 사실은 여기 나올 때도 다른 거는 걱정이 없었어요. 그냥 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저도 팬으로서 되게 재밌게 봤던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. 언니도 걱정 많이 했었어. 네.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게 그냥 여행 갔다 온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또 언니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알아. 아, 근데 그 눈물 내가 먹는 법도 배워야 돼. 재밌으면 우린 정말 어미잖아. 어미. 강해져야지. 강한 엄마 모습 봐야 우리 아이들도 강해질 거고 단단해질 거고. 그리고 둘이잖아. 얼마나 둘이 반자 좀 있으면 진짜로 세상에 최고의 친구가 돼줄 거야. 걔네 또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정말로 너무 싸워서 원래 싸우면 저가 정 붙는 거다. 진짜 둘이 의지하고 서로 막 다정하게 지내고 이런 모습만 봐도 배부를 것 같아요. 곧 보게 될 거야. 좀 더 크면들 곧 보게 될 거야.